이번 시간은 크로닉 판크레아티티스죠. 만성치장염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당연히 급성췌장염이랑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제가 급성췌장염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간이라기보다는요, 절대적인 기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변화가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급성에서도 설명 드렸을 때, 그렇죠. 만성화적인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역으로 급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급성치장과 유사한 그 급성 악화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만성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망한 부분도 있고. 이미 망한 부분은 그렇죠. 크로닉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분에서 또 그쵸 급성 악화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건 한번 볼게요. 음주가 가장 많은 원인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변이 나타나는 건요 더 많이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변이 나타났다 만성췌장염 환자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지방변이 나왔다는 거는 리파제 분비가 거의 그쵸 엄청나게 파괴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틀린 얘기고요. 그쵸. 단백질 침전에 따라서 췌장관 폐쇄, 충분히 가능하죠. 폐쇄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소화효소들이 못 나오게 되니까 안에서 그쵸. 막그 소화효소가 녹아서, 오토다이제션, 자기를 소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조직의 손상은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된다. 이건 이제 가역적이라는 말인데 아니죠. 비가역적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고요. 원인은 보통 우리가 음주, 흡연이 그쵸 많습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경우 등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요, 담석 자체가 만성췌장염의 유발인자는 아니다. 담석은 뭐였죠? 급성췌장염에서 나타났죠. 자, 그래서 그거 좀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 양상을 보시면, 그쵸. 이렇게 이제 복통이라든지 지방변, 체중 감소, 그리고 DM, 당뇨병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통은 그쵸 주 증상인데요. 그쵸 보통 이제 등 쪽으로 방사가 되고, 굉장히 이제 지속적일 수도 있는데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속적이긴 한데 그쵸 뭔가 이제 쭉 가긴 하는데 이게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이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게요. 아무래도 그쵸 소화효소가 잘 분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게 원인이 되다 보니까 음식을 잘안 먹기도 하고요. 소화가 잘안 되고 다 그쪽 그걸 배설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흡수도 잘안 되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체중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흡수장애는 당연한 거겠죠.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지방변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 그쵸 많이 파괴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쵸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소화 이제 돕는 건데 이것도 결핍이 되니까 그쵸 결과적으로 흡수가 안 되는 게 장이 오래 머물다 보면 이게 삼투압을 형성해서 오스모틱 갭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물을 빨아당기면서 변을 확 그쵸 이렇게 만드는 삼투성 살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쵸 당뇨병 당연히 왜냐하면 췌장염에서 베타셀이 파괴가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불내성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죠. 당뇨 전 단계가 되다가 나중에 결국 당뇨병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드물다. 이제 그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뭐 쭉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통증이 있다가 그쵸. 아까 제가 주 증상이라고 설명드릴 만큼 중요한데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통증 완화를 위해서 왼쪽으로 돌아눕거나 웅크리고 있는 자세. 특징적입니다. 췌장염에서. 제가 급성췌장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환자가 있으면 뭔가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웅크리고, 그러니까 바로 못 누워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음주 이런 게 악화되기 때문에 잘못 먹다 보면은 그쵸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소화 자체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통증 감소가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쵸 너무 이제 진행이 많이 되면
만성 시장염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통증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갈 때까지 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자가 소화에 의해서 그쵸 이렇게 막 생길 수도 있는 건데 효과적으로 이제 안 남아 있다는 거죠. 별로 소화될 것도 없고 아예 이제 엔자임 자체도 분비하는 세포가 그쵸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증 감소가 좋은 건 아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물론 환자야 편해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쵸. 뭐 이런 거 아까 설명드렸고 흡수 분량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는 그쵸 설명드렸죠. 베타셀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고요. 사망률은 아무래도 뭐 이거는 그쵸 기간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사망률을 보시면 10년생률이 65%다. 어디에서요? 알코올릭에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음주를 끊어야 되는데 그쵸 음주를 계속하게 되면 생존율이 많이 낮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